안녕하세요. 유풀입니다. 오늘은 제 직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제 직업이 프로그래머인데,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프로그래머로서 인생을 살 만한가? 이 주제인데, 저는 90년도에 그 프로그래머 대학 졸업하고 프로그래머로서 쭉 활동을 했거든요. 지금도 프로그래머로 활동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안한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면 이제 개발자 대신에 뭐 관리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관리자가 되면 프로그램을 못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관리자도 했지만 프로그램에서 손을 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 주제는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지금 계속 살아왔거든요. 대학 졸업할 때부터 지금껏 다른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일만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프로그래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 프로그래머가 하면 뭐 그런 말을 잘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거잖아요. 개발자, 프로그래머는 뭐 40을 넘기지 못한다. 뭐 30대 후반이면 그만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그분들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개발을 하면서 60대에 있는 형님들, 큰 형님들도 많이 봤어요. 그 말이 40대에 되면 이제 모두 다 그만둬야 된다면 그 말은 틀리겠죠. 저는 많이 봐요. 형님들 중에 뭐 50대 후반인 형님들도 많이 봤고, 개발자라서 그다음에 뭐 60대 형님들도 많이 봤고, 그분들도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머의 수명이 짧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40대에 그만두고 뭐 50대에 그만두는 분들은 뭐 나름대로 살 길이 있으니까, 꼭 프로그래머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일을 할수 있으니까 그만둔 거지, 프로그래머를 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못한다? 저는 그 경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20대 후반부터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다른 걸다 떠나서 뭐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직장 생활을 하면 힘들다는 건 느끼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만두고 싶고 사표를 내고 싶은 생각은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 말고, 그건 인간들의 생각이니까, 그런 거 말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프로그래머로서 정말 네가 프로그램을 했는데 정말 살기 좋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프로그래머가 결코 나쁜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지금껏 버텨왔고, 그다음에 그 페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중상위권이었어요.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연봉이 1억대 이상인 사람들 빼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사람들 기준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대학 들어가서 취업을 해서 받는 그 금액을 따지고 보면 프로그래머라는 그 직종이 중상위권이에요. 삼성전자에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최상위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고,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프로그래머 생활을 하시면 괜찮아요. 페이가 중상위권이에요, 항상. 중상위권이었고, 제가 프로그래머로서 하면서, 뭐, 우리 애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집 사는 거, 다 샀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다니고 있고, 질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다니고 있어요. 그 정도 삶은 누리고 있고, 뭐, 그래요. 괜찮아요. 그리고 60대까지 제가 뭐 포기하지 않고 하면 60대까지 다닐 수도 있을 것 같고, 단지 그때까지 제가 못하는 이유는 그건 거예요. 인간적으로 힘들어서. 그리고 인간적으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어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남 밑에서 뭐 남의 지시를 받으면서 뭘 개발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참고 견딘다면 괜찮아요. 자영업자 분들은 200만 원, 300만 원 벌기도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페이가 괜찮아요. 그 페이를 말할 때 회사마다 다 페이가 틀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프로그래머들의 페이를 말할 때 프리랜서 분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 프리랜서 분 얘기를 어떤 걸 하냐면, 그분들이 이제 초고, 프리랜서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우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어떤 일을 따라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좀 속도가 느린다든가, 아니면 DB를 확장해야 되는데, 옛날 구조가 새로운 DB에 맞지 않는다든가, 이럴 때, 한번 시스템을 한번 업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 개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회사라는 게 사람을 뽑는 게 한정돼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사람이 1000명만 필요한데, 근데 그런 개발권이 떨어지면 1000명 가지고 안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100명이 필요한데, 그러면 1000명인데 100명을 더 뽑느냐? 회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개발 때문에 뽑아놓고 개발이 끝나면 그분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100명의 프리랜서들, 회사에 소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프로그래머들을 뽑아요. 이제 그분들이 개발을 하고 개발이 다 끝나면 그 100명은 이제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개발자 프로그래머들인데 그분들의 단가가 그렇게 싸지 않아요. 보통 초급이잖아요. 초급인 사람들. 뭐 5년 이하, 3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프로그래머들. 이랬을 때 그분들이 뭐한400 정도? 제가 말했을 때 그건 평균이지 초급이라 해도 실력이 좋으면 500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400대 정도, 400이 언저리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더 받는 사람도 있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7년 뭐이 정도 연차들 이런 분들은 한500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500보다 못 받을 수도 있고 500보다 훨씬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근데 고급인 분들은 600이에요. 600보다 못 받을 수도 있고 600보다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 정도니까 고급 같은 경우는 뭐 연봉으로 치면 7천, 8천 정도. 어떤 분들은 9천까지도 버는 분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페이가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애를 키운다든가 뭐 먹고 사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다음에 프리랜서를 하면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 불안이 있고, 그다음에 집으로 치자면 공실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실이 많아봤자 한 달? 그리고 정말 마르면 두 달이에요. 근데 그두 달도 자기가 일을 하기 싫어서, 아, 일을 하기 싫다기보다는 조금 쉬고 싶어서 그 텀을 들여서 이제 다음 잡을 구해서 그런 거지. 뭐, 자기가 뭐 열심히만 하면 1년 내내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공실이 생긴다 하더라도 한달 정도? 그 다음에 한달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뭐 그냥 진짜 아다리가 안 맞거나 아니면 자기가 쉬고 싶어서, 좀 편한 삶을 살고 싶어서, 이제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머의 직업이 돈인 측면, 돈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하는 측면, 프로그래머들이 옛날에는 뭐 토요일도, 그 다음에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거의 칼퇴근해요, 거의. 그러니까 8시에 출근한 회사에 다니면, 제가 차곡차곡 제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제가 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너는 지금 프리로서 생활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규직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찍을게요, 동영상. 지금은 그게 초점이 아니라, 우리 프로그래머가 직업으로서 괜찮냐, 안 괜찮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건 생각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지겹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창의적이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배제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다 배제하고, 프로그래머에서 일을 했을 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 지금 오늘 찍는 거의 관점이지 뭐 인간의 삶이 질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영업자 분들이 저도 가끔 가다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 지칠 때가 많아요. 자꾸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할 때도 있고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 다시 엎을 때도 있고 이럴 때 보면 화도 나고 아 그리고 좀 짜증도 나고 좀 하기도 싫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경우에 가끔 가다가 저도 이제 동영상에 보면 창업하신 분들이 동영상을 자세히 올려놓으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그걸 보면 제가 많이 느껴요. 그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받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창업을 해서 자기 원금을 다 까먹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그분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솔직히. 예, 그래서 프로그레스의 제 지금 현재 생활은 나쁘진 않다, 괜찮다 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건 제 행색수술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제도 없고 특별한 얘기도 없어요. 단지 제가 이 세상 살면서 느꼈던 거, 그러면서 특히 제가 느낀 것들은 프로그램 하면서 느낀 것들이거든요. 제가 뭐 좌절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 말고 오늘은 그냥 올리 돈 측면에서 그리고 일 측면에서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프로그래머가 좋은 게 뭐냐면 정규직을 하다가 회사에 다니다가 보면 더러운 꼴 많이 당하고 그다음에 어떤 누구의 강압을 받아야 되는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창의적인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나는 부품이 되는 거지 나보고 브레인이 되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몇명 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부품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부품처럼.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방식을 찾아서 자기의 삶을 사는 거지. 다 이제 부품이에요. 부품으로 살다 보면 그 부품 생활이 지겨울 때가 있고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프로그래머가 제가 주제를 잠깐 잊어버렸어요. 뭘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은 행설수술 시간이고 제가 말 잘하려고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찍어보고 혹시 내 동영상을 보다가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만족하는 거고 내 동영상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친다면 뭐 그것도 뭐 캐념치 않는다는 거죠. 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좋은 게 뭐냐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만약 직장생활을 하다가 내가 못 버텼어. 그다음에 내가 진급을 하려고 했는데 진급을 못 했어. 근데 진급을 못한 이유가 나보다 못한 애가 진급을 한 거야. 그러면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프로그래머가 좋은 점이 뭐냐면 회사를 그만둬도 돼요.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면 돼요. 근데 프리랜서의 페이가 그렇게 약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퇴직 정도 생각할 정도면 중급자, 기술자 이상 아니겠어요? 초급이 퇴직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지 않아요. 예. 다 중급자인데, 그분들 그냥 만약 프리랜서로 전향해도 돈 벌고 사는데, 먹고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진짜. 왜냐면 프로그램을 찾는 데는 많거든요. 왜냐?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채용할 수 없어. 왜냐면 개발은 항상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개발할 때만 개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인력들이 유지 보수를 하면 되는 거지, 새로운 거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그때 필요한데 그런 일거리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직장을 그만둔다 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 다른 사람들 보면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게 배를 만들거나 이럴 때뭐 은행을 다니시거나 이분들 돈 많이 받는데 이제 그만두실 때 상당히 그 격렬한 저항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프로그램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와서 자기 개인적인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프리랜서로 뛴다든가, 아니면 다른 회사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해서 그 회사를 그만둔다 해서 내 밥줄이 먹히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제 직종에 고맙게 생각해요. 오늘 주제는 프로그래머가 먹고 살만한가? 이 직업을 택했을 때, 먹고 살만한가에 대해서 주제를 한번 찍어봤거든요. 자, 오늘은 유프리의 행설수설 이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